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큐티한다입니다. 오늘은요, 9월 11일, 벌써 9월 11일이 되었네요. 요일로는 금요일입니다. 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주일이 오는데요. 주일날 여러분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정말 제 삶에 어떻게 보면은 큰 즐거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들도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기를 소망을 하는데요. 오늘 첫 화면은요. 저희 아이들 지금 제가 녹화하는 제 방에서 지금 이렇게 옆에서 바로 장난을 치고 있거든요. 그 장면을 제가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옆에서 엄청 크게 떠들긴 하는데 제 목소리가 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좀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아침 새벽 5시에 이제 장례가 있었어요. 장례를 갔다 와서 집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연달아서 우리 이제 두 지체 신방을 하니까 돌아오니까 벌써 9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늦게 좀 녹화를 해서 오늘 얼굴을 보여줄 수 없다는 점. 여러분 더 좋죠? 제 목소리가 잘 녹음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쟤네 우리 아이들이 너무 크게 지금 장난치고 싸우고 있어서. 아, 고린도전서 11장 27장. 잠시만요, 여러분. 네, 일단은 저 방으로 옮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네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3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게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이 비밀이 아니라 깨달아지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신 이 말씀,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결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세워지는 데 사용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지배하기를 간절히 소망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 볼게요. 27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접속어 아닙니까, 여러분? 정결 접속어. 그러므로 결론이 나오죠? 나오죠?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 느낌만 보셔도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성만찬의 어떤 의미, 참, 기념 그것들이 아니라 다르게 성만찬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목적대로 성만찬을 사용하면 죄 짓는 것이다. 어디에 죄를 져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다시금 십자가의 보혈과 그 희생에 대해서 구원의 그 어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그 은혜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너무 강하게 얘기를 하죠. 그 성만찬의 어떤 참된 의미에 대해서 중요함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주의 만찬이 선포하는 것을 무시한 채 기념의 식사를 사회적인 어떤 여흥이나 지위 상승의 기회로 활용하면서도 나는 괜찮아, 이게 성경적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거다. 바울이 2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뭐라고 제시하냐? 28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고 있는지, 주의 만찬에 임하는지,
정말 제대로 알고 그렇게 임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9절, 28절의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해서 하는 표현인데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찬이 주는 그 몸과 그 피 흘림에 그 기념하고 상징하는 것들을 참된 의미를 살려서 하지 못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오히려 죄를 너희가 먹는 것이다. 은혜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30절 구체적인 적용이죠. 구체적인 적용. 그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구체적인 적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잠깐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 딸들이 녹음하는 줄 알고 일부러 재밌는지 지금 밖에서 계속 방해를 하네요. 제가 살짝 평정심을 잃었습니다. 30절로 계속 돌아가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던 구체적인 문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결국 무슨 말이냐면 신앙적으로 너희가 주의 성만찬을 기념하면서 참된 그 안에 있는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믿음이 약하고 오히려 병든 자가 생겨나고, 여기서 잠자는 자, 이게 영적으로 죽은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적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보면 성만찬 생각할 때 그냥 어떤 교회의 한 행사로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성만찬은요, 정말 깊이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면서 떡을 먹을 때, 포도주를 마실 때, 그리고 이것을 나 혼자 하지 않고 공동체와 함께 누리고 있을 때 주는 그 은혜는요, 상당히 크고요. 그 은혜를 정기적으로 누리고 기념하는 자와 아닌 자는요, 확실히 30절과 같이 병드냐 건강하냐, 강하냐 약하냐, 영적으로 죽어 있느냐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 이거의 차이가 참 큽니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만찬의 의미를 여러분 꼭 실천하시고 기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28절의 이야기죠. 사람이 자기를 살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성만찬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고 성만찬을 참여하면 판단을 받지 않겠으나,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이와 같이 너희가 잘못됐다, 고린도 교회야 너희가 성만찬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누구에게 징계를 받는 거예요? 주님께 징계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 징계를 받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뒤에 나오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훗날에 하나님이 영원한 지옥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징계를 주셔요. 뭐 약하게 하시거나 병들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마치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징계를 받게 하시게끔 할 때가 있어요. 잘못할 때, 이와 같을 때. 근데 오히려 그게 낫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이 징계는 결국 사랑의 매와 같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기회를 믿는 자들에겐 주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폈으면 징계를, 판단을 받지 않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좋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러지 못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과 같이 지적을 받고 판단을 받고 그래서 마음으로 무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왜요? 기회이니까, 회개하라는 기회니까. 바울이 그와 같이 얘기하면서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번 성만찬의 참 의미를 생각하고, 만찬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뿐만 아니라 함께 만찬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서로서로 어떤 분쟁이 아니라 기다리면서 하라는 거죠. 34절 만일 누구든지 배고프거든 집에서 먹으라. 재밌는 표현이죠.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하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에 대한 적용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전에 주일학교를 가르칠 때는 정기적으로 성만찬 그리고 세례에 대한 교육을 했어요. 왜냐하면 평생 한 번밖에 없는 세례, 그리고
1년에 많아봐야 두 번밖에, 더 많으면 한 네 번밖에 없는 성만찬. 이런 정말 은혜의 통로잖아요. 그때 정말 큰 은혜를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들을 가리키고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주일학교 때는 늘 정기적으로 했었는데,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성만찬과 그리고 이 어떤 이 세례와 같은 이 부분을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에서 성경적으로 그 의미하는 바와 그 은혜와 깊이를 정리하는 시간이 여러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여나 성만찬에 대해서 정리하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한번 중간에 또 끊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서로 지금 좀 싸우고 있어서 별거 아닌데, 네, 참 저 아이들이 인생 가운데 성만찬의 의미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꼭 한번 성경적으로 성만찬을 여러분 재정비함으로 인하여서 훗날에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는 성경적으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참된 의미를 바로잡고 살피시는 그런 훈련들과 결단들을 여러분들 하시면 좋겠고요. 성만찬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말씀에 우리가 적용할 때 상징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적 은혜의 통로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점검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훈련, 경건, 봉사, 그리고 사명, 그리고 교제, 뭐 이런 교사의 봉사, 찬양팀의 봉사, 이런 부분들을 상징적으로 한번 앞에 놓고, 나는 혹여나 이것을 통하여서 어떤 나의 여흥이나 지위 상승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서 마치 연기하고 있는지 않는지 바리새인과 같이 그러지 않은지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 정비해보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징계를 오히려 받는 것 같은 마음, 무거운 마음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고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늦은 밤 녹음하는 바람에 여러분 좀 분주하게 녹화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저희 아이들이 지금 서로 잠자기 전 감정이 격해져서 지금 서로 너무 막 소리 지르는 게 다 녹화돼서 조금 걱정인데, 여러분 저희 가정은 화평합니다. 화평합니다. 네, 우리 안녕히 계시고요. 우리 오늘도 말씀으로 힘있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찾아올 때 어두운
하던 일은 점점 힘들어지고 새로운 일은 시작할 엄두가 안 나고 주위의 시선은 점점 부담이 되고 자꾸 숨이 턱턱 막혀오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사는 게 힘들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언제부턴가 주님 따라 걷던 길에 나만 혼자 바쁘게 걸어가고 있네.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내 삶을 이끌 능력이 내겐 없어요.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주님이 주인 되신 삶 가장 행복해요. 시작할 엄두가 안 나고 주위의 시선은 점점 부담이 되고 자꾸 숨이 턱턱 막혀오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사는 게 힘들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언제부터 주님 따라 걷던 길에 나만 혼자 바쁘게 걸어가고 있네.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내 삶을 이끌 능력이 내겐 없어요.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가장 행복해요.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내 삶을 이끌 능력이 내겐 없어요.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주님이 주인 되신 삶 가장 행복해요. 가장 완벽해요.